벌써 봄은 안간데 없이 들어차 어느 결에 우리는 다른 계절을 기다리는 그쯤에 와 있습니다. 시범 경기가 한창인 야구장에도 벌써 아이들의 환호가 모이기 시작했고 실내 수영장에서도 겨울에 나이답지 않게 부쩍 커버린 아이들의 통통한 몸매가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학 신입생들이 국민학교에 다닐 때쯤인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법석스레 치루어지던 우량아 선발대회, 지금 생각하면 하나도 부럽지도 않던 그런 행사를 기억하시는지요. 그리고 그보다 얼마 전쯤 우리가 경험으로 겪던 현기증, 운동장 아침 조회 시간 교장 선생님 훈시가 계속되는 동안 여기저기서 맥없이 쓰러져 버리던 우리들의 허기, 그리고 스포츠 명색이 대표팀 출전인데 비행기값조차 마련할 수 없어 외상 항공료로 시합 당일 도착을 해 으듯 허지듯 골을 먹고 막고 하던 우리들의 대표 선수들. 그러나 올 들어서만도 벌써 탁구다, 배드민턴이다, 빙상이다, 숱한 금메달을 따낸 우리들의 경기력이 모든 사람들의 뿌듯한 자랑이 되고 있고, LA올림픽과 서울아시아경기대회에서 엄청난 체력을 과시했고, 또 내년 서울올림픽에서 드러내 보일 우리의 자랑스런 국력을 지닌 오늘. 그러나 그 뒤안길에는 운동이 밥 먹여주느냐든 가난에 찌들린 어른들의 타령처럼 들려오던 힐난과, 그것밖에 없던 학교 체육시설인 철봉대, 아무리 기를 쓰고 매달려 봐도 끝내 턱으로와 닿지 않던 철봉이 원망스럽던 우리들의 현기증 나던 체육시간이 기록되지 않는 서글픈 사연으로 남아있습니다. 전쟁을 어찌어찌 피해 살아남은 아이들이 숯검댕이로 변한 학교로 하나 둘 모여들었지만 선생님의 출석부에 끝내 빈칸을 만든 아이들의 슬픈 얘기가 우리를 내리누르고 있던 그때, 맨발로 박자를 맞추면서 악받치듯 소리소리 내지르던 음악시간과 구구단 세마든 산수시간 끝에 찾아온 체육시간은 우리들이 신역을 치르던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허기가 져 또는 어지러워서 체육시간 대열을 빠져나와 양직현에서 친구들 뛰노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이들이 의례의 대여섯이 넘었고, 그래서 우리들 체육시간은 라디오 체조나 철봉 매달리기가 고작이었던 그때, 배꼽을 드러내며 안간힘을 써봐도 철봉은 끝내 턱으로 와 닿지 않았고, 또 싫은 걸 억지로 떼밀려 나간 닭산판에서 너댓살 많은 덩치 큰 아이에게 받쳐 나가 떨어지면 한동안 정신을 잃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보다도 더 창피한 노릇은 편가른 기마전에 때국물이 자욱한 몰골을 하고 여자애들 앞에 나서야 하는 노릇이었습니다. 거기다 아침 조회 시간만 되면은 겨우 30분 교장 선생님의 훈시를 다 듣지 못하고 바람 부는 날 허수아비처럼 여기저기서 맥없이 픽픽 쓰러져 버리는 허기진 아이들을 양호실로 업어나르는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이 안쓰러워 자신들의 허기는 까맣게 잊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정도 어렵고 그래서 몸도 허약하고 해서 항상 그 앓는 아이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체육 시간만 되면은 선생님한테 아파서 못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고서는 회피하고, 안 아파도 아픈 척하면서 될 수 있으면 체육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가난해서 체력이 딸린다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만은, 첫째 운동 시설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있는다 해야 저 철봉, 그저 축구공 하나,
그러니 아이들이 재미를 붙일 리가 없고 그래야도 하기 싫은데. 그러나 광주 서중의 김양중과 부산 경남중학의 장태영이 벌였던 그 유명한 청룡야구 결승전은 이 땅에도 낯선 야구 붐을 일으켰고 전쟁이 끝나고서도 야구에 들뜬 아이들은 양회종이로 만든 꽃갈 글러브를 끼고 골목마다에서 찐뽕이니 찐뿐이 하는 약식 야구놀이를 즐기곤 했습니다. 어쩌다 삼촌이 갖다준 다 해진 야구 글러브가 생기기라도 하면은 이 친구 저 친구 아양을 떨며 매달리던 먹고 살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던 60년대 그때 체육 시간은 늘 체육복 없는 아이들의 서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무명 체육복 한 벌 갖출 수 없었던 그때 체육 시간만 되면은 아이들은 옆반으로 체육복 빌리러 다니기 바빴고 체육복 없는 사정을 모를 리 없건만 매번 기합을 주는 선생님이 무섭기에 앞서 원망도 참 많이 하곤 했습니다. 또 웬 배는 그리 쉽게 꺼지는지 점심시간은 멀고 체육시간 허기를 못 참아 당번 몰래 들어와 남의 도시락을 까먹다가 들켜 혼찌검 나던 그때 모든 것은 모자랐고 모두는 언제나 허울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등록금 내지 못해 남들 공부 따라가기 벅차고 그러는 가운데 운동에 재능이 있다고 판단하고 체육관 앞이라도 어슬렁거리라 치면은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무슨 놈의 운동이냐 운동하면 누가 밥 먹여준다대 어른들 호통이 꼭 뒤따르곤 했습니다. 그저 끼니 때우는 것이 삶의 전부인 듯한 어른들 그러나 지긋지긋한 가난만큼은 대물림 할 수 없다던 어른들은 아이가 운동에 혹 관심을 보이기만 하면 호된 꾸지람으로 딴맘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나마 시골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있는 재주도 묻혀버리기 마련이었지만 도회지에서도 운동을 천시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운동을 할라 치면은 집안 식구 몰래 해야만 했습니다. 집에서 알면 안 될까 봐서 닉네임을 가지고 이제 딴 이름을 변경해가지고 했죠. 근데 그 나중에 선수권을 탈 때 그 이제 뭐랄까요 그 통신으로 들어와가지고서 본 이름이 나는 게 집에서 알아가지고는 그때는 아주 뭐 학비도 안 보내주게 해서 좀 고통을 받았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 퍽 많았을 겁니다. 나라 전체를 봐서도 스포츠 따위에 신경을 돌릴 여력은 없었습니다. 그저 50년대 노 대통령의 생신을 기념하는 마라톤 대회나 마스게임 정도가 크나큰 체육 행사로 등장하곤 했습니다. 물론 60년대 들어서서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만 좀체로 그 말을 실감할 수 없었던 그때 요즘 체육부가 아닌 문교부 산하에 있던 체육담당 부서에서 보급하던 재건체조가 유일한 체력 증진의 기회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주 쓰던 성동원두라는 말 지금의 동대문 경기장을 두고 이르던 성동원두에서는 농구나 배구, 권투 같은 요즘의 실내 경기가 옥외에서 벌어지곤 했습니다. 오늘은 배구 코트, 내일은 농구 코트, 그리고 다음날은 권투 경기장으로 탈바꿈하던 서울 운동장에서는 시멘트 바닥 위에서 벌어지는 국제 경기도 열렸고 경기가 벌어질 때마다 요즘 전광판이 스코어를 비춰주지만은 그때는 점수가 올라갈 때마다 부지런히 점수판을 갈아대는 모습으로 운동장은 분주하기 마련이었습니다. 1960년대 그때까지 한강은 참으로 중요한 우리들의 운동장이었습니다. 여름이면은 수영시합인 한강 원형대회가 열렸고 겨울이 되면은 수천 명의 구경꾼이 모인 가운데 빙상 선수권 대회가 치러졌습니다. 한강뿐 아니라
70년대 태릉 실내 스케이트장이 문을 열 때까지 우리 빙상인들의 더할 나위 없던 경기장인 춘천의 공지천이나 산정호수도 그때 궁핍의 사연을 아는지 오늘 봄기운에 아리랑이를 피워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거의 모든 경기 용구가 국산품이지만 불과 7, 8년 전만 해도 외제 농구화 구하기가 어려워 오히려 딱딱한 국산 농구화가 더 편하다고 오기스런 고집을 피웠던 우리들. 유니폼마저 정전기가 나도 무명이니 나일론이니 가릴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대표 선수들의 해외 출전도 외화 구경하기가 눈 오는 날 별 보기만큼 어려워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표 선수들을 위해 특별히 나눠준 광목과 갱지를 시장에 내다 판 돈으로 충당했고 대표 선수들의 합수 훈련도 궁색하기 마련이어서 동순동에 남아있던 적산가옥 한 채를 얻어 잠을 거기서 자고 훈련은 서울 시내 각급학교 운동장이나 60년대까지 숱한 선수들을 길러낸 중부경찰서 건너편에 한국체육관을 빌어서 급조 훈련을 해야만 했습니다. 뮌헨 올림픽에 나가는 대표 선수를 선발하기 위한 각 종목의 선발전이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역도 경기장을 저희들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여러모로 접촉을 시도해가지고 겨우 드라마센터 거기에서 선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도 밥이라는 것은 무겁기 때문에 쾅쾅 그리고 이제 내려뜨리니까 이 무대가 망가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벨을 전부 다 짊어지고 갈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태능 훈련원에 그때는 선수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그때 연습장에 가서 평가전을 완료했던 정도로 그 시설이 아주 미약 같은 그런 시절을 회고하게 됩니다. 항공료를 외상으로 해가며 출전한 국제대회. 거기다 합숙 훈련도 급조된 훈련이었기에 경기 당일 겨우 무럼으로 도착한 낯선 경기장에서 벌어진 경기에서 축구 스코어가 10대 0이니 9대 0 하는 야구 스코어 같은 골 세례를 받았고 가난한 대표 선수들이 귀국길에 밀수까지 해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가 하면은 배가 어찌나 고픈지 음식을 감춰둔 웃지 못할 얘기까지 나돌게 했습니다. 먹을 형편이 좀 나아졌다곤 해도 우리들 찌든 삶을 위로해 줄 것은 그 어느 곳도 없어 1960년대를 풍미하던 장영철 프로레슬링이나 그 뒤에 박치기 김일레슬링에 넋나간 듯 빨려들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 1966년 프로복서 김기수의 사상 최초의 챔피언 벨트는 이 땅의 가난한 소년들로 하여금 권투도장 앞에 문전성시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서 나도 챔피언이 되자. 그래서 늙은 어머니 병환도 고치고 동생도 공부를 시키자 하는 헝그리 복서들의 로드워크 홧김이 남산 새벽길을 가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기회라곤 유명 선수의 매맞이 상대가 고작 흠씬 맞고 난 뒤 맥값 몇 푼을 쥐고 다시 구두 닦기와 짜장면 배달길에 나서야 했던 소년들. 그러나 세월은 우리에게 고난만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란 말을 실감하지 못하던 우리들에게 어느 날 찾아온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새로운 국력의 면모들, 건국 40년 동안 단 한 개의 금메달밖에 맛볼 수 없었던 우리가 무려 6개의 금메달로 세계 10위를 차지했던 지난 84년 LA올림픽. 그래서 스포츠는 단순한 경기력의 경쟁이 아니라 모든 산업과 지식, 과학의 집체로서 그 나라 국력을 가름한다는 철칙을 실감나게 해서 드디어는
체력은 국력이란 말을 실감하게 하던 순간들. 그리고 지난해 일본을 제치고 10억 중공과 끝까지 선두 경쟁을 벌였던 아시아 경기대회. 이미 우리에게 스포츠는 체육만이 아닌 지우개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해서 보통 집안에 태어나 공부 잘하고 품행 방정한 학생은 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자란 어느 교수가 외국 유학생활에서 늘상 소외돼서 노라는 회고를 했다는 어느 경우에서 보듯 이제 오늘 운동은 머리가 아닌 몸체만으로는 해낼 수 없게 됐으며 그리하여 장학휴주의 장원을 한 여학생이 장래 배필감으로 운동선수를 원할 만치 스포츠는 우리 삶의 근육과 신경의 동반지수로 부각됐고 우리는 그 여유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장래 꿈이 있다면요? 장래 꿈이요? 예. 아주 미인이 돼서요. 네. 저 야구선수 부인 되고 싶어요. 오, 프로야구 선수 부인이요? 네. 네. 만약 지금 상대를 고른다면 어느 팀의 어느 선수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만약 총각이라면. 꼭 말씀드려야 돼요? 아니 뭐 신뢰가 안 된다면요? 신뢰가 안 된다면? 네. 저 김정수 선수요. 그러나 그런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첨단 과학 장비를 동원하고 체계적인 체육 교육을 실시하면서 학교 체육과 사회 체육 환경을 확대 개선하고 체육 지능책을 병행해온 우리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궁핍이 추위였고 운동이 밥 먹여주느냐는 어른들의 호통 속에서 아이들의 체위나 체력이 움츠려 있던 그때 지난 82년까지 있었던 우량아 선발대회는 모든 가난한 어머니들의 부러움이 담긴 행사였으며 그보다 오래전 프란체스카 여사가 우량아들과 그들 어머니들의 자랑을 몇 장의 기념사진으로 담던 그때 스포츠는 그때도 가난한 국력이었으며 그래서 운동은 우리들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를 아십니까?